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요리 채널 포리포리 쿠키입니다. 오늘은 소 허벅지살을 이용해서 로스트 비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긴 이 부위를 약하게 익힌 거를 슬라이스를 쳐서 먹는 그런 요리입니다. 간단한 소스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참 맛있고요. 돈부리 이런 걸로도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호텔 뷔페 같은 데서도 항상 인기가 있어서 셰프들이 이렇게 잘라주면 바로 접시에 받아와서 먹고 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실패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간장, 쇼유 2큰술, 미림 2큰술, 사케 3큰술, 꿀, 하치미스 나중에 1큰술 정도 넣을 생각입니다. 양파 반개, 그리고 마지막에 곁들여서 먹을 와사비, 허여서 주는 쪼가리 같은 건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허벅지살 기요 모모니쿠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조미료를 넣겠습니다. 간장 2큰술, 미림 2큰술, 청주 3큰술 넣었고요. 보통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미림하고 이 청주를 먼저 끓여서 알코올을 날린 다음에 나중에 간장을 추가하는 방식도 있는데 뭐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불에 올려주겠습니다. 끓으면 꺼주세요. 그 다음에 식혀줍니다. 자연스럽게. 네, 끓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좀 썰어줄게요. 언제나처럼 슬라이스를 썰어서 물에 살짝 담그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햇양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맵지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얇게. 혹시 칼질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칼질 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거의 한이 정도까지 할수 있습니다. 가볍게 헹궈주겠습니다. 킨페퍼를 준비하시고요. 수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소금, 여기 한 5분 놔둘게요. 네, 5분이 지났습니다. 이걸 한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요. 노릇하게 표면을 익혀서 조금 고소함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을 한번 구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맛있게 갈색으로 표면이 변하는데요. 우리가 삼겹살 먹는 거랑 보쌈 먹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쵸? 어느 쪽이 맛있는가 물어보면 기호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겹살이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일단 접시에 넣고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식힐 필요는 없고요. 기름이 뜨거워서 이런 비닐에 넣을 건데 비닐에 구멍이 날까 이렇게 식힌 거니까 어느 정도 식으면 팩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해둔 액체를 넣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얘를 담가줍니다. 수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눌려져요. 비닐봉지가. 여기 끝등이 조금 남았을 때 완전 간당간당하게 넣어서 오케이. 공기가 거의 빠지고 이제 액체가 골고루 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준비한 이 녀석을 넣고요. 물을 끓이는 중인데 보통 한 65도에서 70도 정도로 한 30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을 너무 끓여서 해버리면 조금 오버쿠킹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끓기 조금 전에 70도 정도 됐을 때 물을 넣어서 밥솥의 보온 기능으로 30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팔로 지금 끓여오긴 했는데 87도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온도를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네, 74.6도 이 상태에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온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밥솥에 넣어서 보온 설정을 했고요. 고기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굵기가 살짝 30분이 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2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만 따로 따라내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냉장고에서 좀 식혀줄게요. 여기에 꿀 한 반 큰술 정도 넣고요. 간장 또 한 반 스푼 정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졸여줄게요. 살짝 데워지면 여기에 버터를 작은술 한 개 정도 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약하게 조금씩 졸여줍니다. 양에서 한 반 정도 줄면 그때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졸아서 거품이 있어서 많아 보이는데 많이 줄었죠? 이렇게 돼야지만 그 소스로서의 그런 끈적함이라든지 점도가 생기니까 너무 물같이 하지 마시고요. 소스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졸여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고기에 잘 묻으니까 훨씬 맛도 좋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대로 놔두시고요. 고기도 식었을 테니까 썰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얼음물에 담가서 거의 식은 것 같고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밥솥을 이용해서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알코올을 뿌려서 소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잘 드는 칼 이용해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장은 겉면을 익혔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장 조금씩 빨간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세 번째 장 네, 그럼 한번 담아볼게요. 특별한 야채가 없어서 양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자유니까. 그리고 구입한 파슬리.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계속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영상에서 당분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되고 그냥 펌으로 놔도 되고. 소스를 싹 뿌리고요. 슈퍼에서 받아온 와사비. 홈으로 쪽파 끝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스에 찍어서. 야들야들하고요. 그 고기의 본연의 맛. 그리고 이 와사비가 딱 그 포인트를 잡아주네요. 맛있습니다. 양파의 식감하고 괜찮은데요? 카루 왔어? 오늘 자식 먹고 싶어가지고. 자, 하나만 먹어. 안 돼. 이 이상은 안 된다. 저녁에 밥 먹어야 되니까. 냄새 기가 막히게 하네요. 갑자기 와가지고 밑에서 좀 주지 눈빛을 발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본 요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짠 단짠 계열입니다.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너무너무 간단하죠. 간장, 정종, 술 넣고 졸인 물에다가 구운 고기 넣고 밥솥에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보온으로 20분 썰기, 소스 졸이기. 진짜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이쁘게 담고 또 멋있는 그런 야채들 많잖아요. 꾸며서 이쁘게 하시면 손님상으로도 괜찮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늘 저녁 이거다 이러면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조금 새로운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